발빠른 투자 정보, 손쉬운 주식 투자,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.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. 오늘은 금빛세금 써라 허인남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현재 양시장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.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오전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,000명대까지 좀 급증을 했고 또 오미크론 변이까지 좀 불확실성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. 여기에 정부가 다음 주 특별방역대책까지 만지작거리면서 오전 진단키트, 원격근무, 뭐 음압병실 등 코로나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이 시간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또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.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.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? 네,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오미크론 변이발 하락폭을 대부분 좀 반등을 했습니다. 코스피가 3,000선, 또 코스닥도 1,000선을 재장악하는 모습이고 오늘은 어제 나스닥 급락 영향, 그리고 최근 반등 시세에 대한 외국인 중심으로 차익 실현과 또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.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메타버스라든가 NFT, 반도체 등 좀 기존의 주도 섹터들을 좀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허인남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.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